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부터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그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멸망할 때는 우리가 나라가 흥망할 때는 막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지만 나라가 안 되려면 별로 그렇게 인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던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끌려와가지고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불렀던 그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벨드사살, 뭘 사살당했는지 하여간 이름도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었지, 쉽게 말하면 이름도 뺏겼지, 나라도 뺏겼지, 고향도 뺏겼지,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가족 친척 다 헤어졌지. 이런 상태로 그래갖고 끌려왔는데 탁 보니까 너 그래 신분이 좋은 것 같다, 이리와. 그래갖고 잡아다가 너는 앞으로 왕궁에서 일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아라. 그래갖고 3년 동안이가 훈련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돼야 되는데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선택됐다는 건 특혜거든요. 굉장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딱 올 때 사람들은 그 기회를 쉽게 놓쳐요. 기회란 놈은 뒷머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뒷머리가, 여러분 한번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실 때 뒷머리가 없는 사람은 그게 기회라고 그래요. 기회. 왜 그 뒷머리가 없느냐 그랬더니 앞에서 올 때는 그게 잡을 수가 있는데 딱 지나가면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놓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딱 놓치는 순간 다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첫째,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다니엘에게 올 때는 위기,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기회가 왔거든요. 우리에게도 사실 위기는 거꾸로 말하면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는 그런 마음을 딱 가졌지요. 그러고 나서 음식부터 바꿨어요. 그전에는 될 수 있으면 호화호식으로 딱 음식을 차렸던 그의 앞에 초식으로만 쫙 하고 물하고 그런 걸로만 음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음식을 바꾸자. 예, 여러분, 기름지고 튀기고 뭐 이런 일회성 있는 음식,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정크푸드들은 이제 좀 버리세요. 그거 계속 드시면 저같이 돼요. 저같이 된다는 거는 앞자리가 1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울에 탁 올라갔는데 앞자리가 1이 나와 본 적 있나요? 앞에가 1, 끔찍하지 않아요? 앞에가 1, 뒤에가 뭐 1 이렇게 나오면 1, 0, 1 이러면 괜찮은데 1, 1, 2 이러면 와,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이 앞에 딱 나와본 사람은 꿈이 뭔지 아십니까? 9가 나오기를 꿈꿔요. 엄청나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발목, 이게 저 복숭아뼈 있는 데 있죠? 그 발목에서 소리를 질러요. 저 뼈가 살려달라고, 와, 죽겠다 막 이렇게 입에서는 땡기는데 저기선 소리 질러. 이걸 왜 그러느냐, 이게 있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이거 빨리 여러분 음식을 바꿔야 돼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린 사람 밥을 줄이십시오.
밀가루 음식 먹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국수는 어쩔 수 없지만 다 왜냐하면 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것도 뭐 목사님 그러려면 우리 교회 식단을 바꿔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는 어쩔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거니까. 근데 평상시에 뭐 라면을 드신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식단을 바꾸세요. 옆에 분들한테 다 같이 식단을 바꿉시다. 시작. 식단을 바꿉시다. 여러분 앞에 일자가 나와본 사람은 이 기분을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을 알아요. 그분들이 한번 목욕탕에서 목욕을 딱 하고 옆으로 딱 쓰는 순간 자기의 이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배가 오, 뻥 터지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갖고 옆에 하마 이렇게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낭비하는 거, 그 모든 거는 사실은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고치기가 무지 어려워요. 살이 찔수록 냉장고 앞에서 묵상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냉장고 앞에 가지고 얼마나 주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그래갖고 연락말락하다가 돌아섰다가 아 이 궁금해서 또 열어봤다가 이 여러분 냉장고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심정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런 모든 걸 다 끄는 거예요. 한번 손을 딱 오른손을 드세요. 왜 목사가 갑자기 이 오후에 이 짓을 하나. 식사가 딱 끝나면 식곤증이 생기거든. 지금 국수가 내려가면 소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졸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다 같이 결단하자. 뭘 끊으라는 거야 이게. 네.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다 끊는 거예요. 뱃살을 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2층 서탑도 있고 3층 서탑도 있고 하여간 남들에게 감히 보일 수 없는 그 몸매를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데 그래도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배 둘레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100살까지 살다 와, 너 120살까지 살다 와 이러는데 본인의 실수로 80에 갚버리면 그 20년 40년을 낭비하잖아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빨리 죽지 마세요. 시작. 빨리 죽지 마세요. 네, 빨리 죽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계시니까 그 자리가 일단은 채워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애도 안 나요. 전도도 하라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해. 그런데 돌아가시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가시지 말라고요.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줄지 않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숫자, 아이들이 출생하는 숫자보다 돌아가는 숫자가 많으면 줄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1년에 28만 명이 돌아가셨대. 1년에 28만 명 매년. 그런데 28만 명이 아니라 요즘은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게 다른 사고 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무슨 다른 사고 뭐 이런 이상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28명이 아니라 28만 근데 40만 가까이 돌아가신대요.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죽는 분이 자살 숫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출생 숫자가 약 40만이래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하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숫자가 비슷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갑자기 떠나는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푹 하고 줄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하니까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다 같이 손을 다 꺼내요. 너를 그래. 밀가루, 탄수화물 이런 온갖 몸에 안 좋은 거 튀긴 거 뭐 이런 거 일단 입에 맛있는 거 여러분 입에 맛있는 거 일단 그걸 다 끊어야 돼. 다 같이 결단하자. 다 끊어요. 하여간 맛있는 거를 드시지 마세요. 맛있는 거.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옆에 분들한테 그리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이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부모도 뺏기고 고향도 뺏기고 다 뺏겼던 그 사람 종으로 와가지고 앞길이 막막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딱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예,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다니엘서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마음을 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펴볼 기회도 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괴팍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을 쪼개서 죽여요. 어우, 무서워요. 몸을 쪼개서 죽여요. 그리고 그 집을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요. 그가 살던 모든 집을. 아주 이런 포악하고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 마음에 들면 와서 또 막 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코패스 같아.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같이 하노이에 가서 회의하러 갈까? 갖고 60시간을 차 타고 갔다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돌아올 때 니들은 죽었어. 이렇게 갖고 오자마자 총으로 빵빵 죽인다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어떤 사람은 풍설에 보니까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 김정은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는 불쌍하니까 쟤는 정치수용소로 보내서 살려줘. 쟤네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봐야 되지만 하여간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잤어. 자고 깨놨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꿈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건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궁금해. 그 꿈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부른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 꿈이 뭔가를 마치고 그 꿈을 해몽해라. 그리고 못하면 다 죽여버려라. 아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꿈을 해몽하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제가 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몽하세요. 제가 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지은 얘기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돼지가 탁 누워있는데 그냥 앞에 돼지 새끼가 한 15마리가 그냥 거기에 쫙 매달려서 막 그냥 막 젖을 빨아먹는데 이 돼지가 살이 두룩두룩 쪄갖고 우악 이러면서 막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뛰어오면서 왕왕왕 짖었더니 아이 글쎄 돼지가 뻘떡 일어나더니 돼지 새끼들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복권 사야 될 개꿈이에요. 개가 왕왕 쳐서 개꿈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들 꿈은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걸 해석을 하라고 그래갖고 막 다 죽인다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위기는 다시 한번 위기는 아니요. 위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다. 다시 한번 위기는 기회다. 다시 한번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딱 오는 것이 위기로 찾아와요. 근데 그 위기로 찾아올 때 이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다니엘서 2장 14절 14절 다니엘서 2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위기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위기는 죽는 문제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죽음의 건너편 천국이 열려지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말을 부드럽게 하면 해결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 해결된다. 근데 이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게 귀에다가 쏙딱쏙딱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의 지혜는 천냥빛도 갚는 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기회를 얻어요. 물질을 얻어요. 자기를 도울 자를 얻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사장님이 갑자기 호출을 해. 내가 지금 사장님을 만나는데 뭘 물어볼지, 무슨 일 때문에 부르는지 몰라. 그럼 가면서 뭘까 뭘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내가 동업자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선 보러 가요. 나이가 60인데 지금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선을 보러 가요. 아, 70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70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지혜를 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인생인 60부터 여러분 앞으로 90살까지 살면 30년을 살아야 돼. 얼마나 오래 사는 건데, 70부터 100살까지 살아도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20대 결혼해서 30년 살고 돌아가시는 거나 아니면 60에 다시 결혼해서 90살까지 사시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평생을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30년 하고 끝나요, 보통. 그러고 끝나는데 그 30년을 위해서 평생을 공부를 해요. 그러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갖게 되면 위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가 이제는 그 왕의 신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서 도리어 딱 돌파구가 생겨서 좋은 일이 생길 때 혼자서 그것을 먹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나눠야지 그게 능력이 돼요.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누면 더 커진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누면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복을 딱 받아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준 꿈 얘기로 쫙 풀어갔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몸을 쪼개서 죽여라, 이런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럼 갑자기 그 왕의 옥좌에서 뛰어내려갖고 막 절을 해.
사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절을 하고서 막 갖다 향품도 주고 막 선물도 줘요. 이게 사람이 막 기복이 심한 거죠. 대부분 굉장히 막 초막 호화로운 생활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상상 초월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여간 사이코 기질이 딱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상한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의 사주가 혹시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기하게 딱 붙잡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막 상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49절을 보세요. 49절. 자, 다 같이 48절로 49절 읽겠어요. 48절로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꼬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까지 추천해가지고 다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밥도 사고요. 골프 치다가 홀인원 하면 또 같이 한번 사고요. 그리고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또 한 턱 내고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냐고. 밥도 좀 사고. 근데 밥을 사라는 것은 짜장면 사도 밥은 산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밖에 안 샀어요. 짜장면 사준 게 얼만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밥은 못 사고 그러면 팥빙수라도 사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박경환 집사님 하는데 거기 오셔서 팥빙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나누세요. 그거는 무료로 드리거든. 전도를 위해서. 그래, 거기 와서 이거 드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애를 낳고 나니까 홀딱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팥빙수로 지금 주고 있으니까 드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예수 같이 믿읍시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은 먹이면 달라져요. 그리고 먹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먹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혼자 먹지 말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혼자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꼭 나누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니까 좋잖아요. 오늘은 결심을 했어요.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12장에 받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뭐 복을 받았다, 높아졌다, 친구들 챙겨줬다, 뭐 굉장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혼자서 산도 그냥 혼자서 넘고 걸어서 가봤자 서너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저 부산에서 한양에서 그 옛날 그 시험 본다 그러면 그거 보러 올라올 때 그냥 한 달 내내 두 달씩 석 달씩 이렇게 걸려서 올라왔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서울에서 모르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부산 사는 사람들은 부산 사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광주 사는 분들은 또 광주 사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이렇게 지역이 다 나눠져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사투리가 벽이라고 안 하고 벼름박이라고 그러고, 부엌이라고 안 하고 정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충청도 가서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산마루 하면 산 꼭대기를 말하잖아요. 산 꼭대기, 산마루. 근데 충청도 가면 말랑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랑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라고 다 또 그렇게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원로 목사님 사시는 동네만 그렇게 얘기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투리가 생긴 거는 빨리 못 다니니까 그래요. 그때는 뭐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빨리 못 다녔는데 지금 시대는요, 세계가 하루 날 그 하루에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간다도 하루에 딱 가고, 미국도 하루에 싹 가고, 저 파리도 하루에 가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대단해졌습니까? 부산도 아침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점심 먹고 일 보고 저녁에 딱 서울에 와서 집에 가서 한번 딱 씻고 자고 이런 때가 된 거예요. 대단히 빨리 다니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식도 얼마나 지금은 많아졌습니까? 애들과 어른이 딱 있을 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른이 더 잘 알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만큼 아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애들이 속으로 픽픽 웃어요. 그리고서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툭툭 쳐봐요. 그러면 치 하고 틀렸다고 벌써 애들이 치 그래요. 왜? 거기에 나오면 벌써 다 나오거든. 전 세계에 뭐 엄청난 양이 막 지식이 더해요. 이런 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시대는 바뀌었고 세월은 달라지고 사는 환경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핸드폰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폴더폰이 변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TV를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고, 이제는 TV 보는 시청자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TV에다 광고를 안 하고 핸드폰에다 광고를 넣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MBC 방송 뉴스가 시청률이 1%래요. 그런데 이 핸드폰에 나오는 그 시청률이 그보다 더 높아. 어떤 여자아이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여자애는 조회수가 2억 2천이야. 놀래는구나. 안 놀래시는군요. 2억 2천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이름이 누구냐면 김정희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몇 명이 그 노래를 들었느냐? 2억 2천 명이 들었어요. 2억 2천 명. 아유, 잘 모르시네. 2억 2천이 몇 명인지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다 들어도 5천만도 안 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듣고 일본 사람이 다 듣고 해도 2억이 잘 될까 말까예요. 그런 그 많은 사람이 그 아이가 부른 노래를 들었다고, 그 하나를. 그 아이 뭐 나와요, 제이플라라고 해갖고 막. 그래서 김정희인데 그거를 영어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제이플라 그래갖고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기가 막혀. 한국 여자인데 얼마를 버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버는 돈이 2억 5천을 벌어요. 돈에서 놀래는구나. 아유, 몰랐네 거기를. 아유, 아까 숫자 말할 때는 안 놀래시다가 돈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막 세상이 달라져도요, 동일한 이 저기가 있어요. 자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결심은 하셨습니까? 목사님, 결심은 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000명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0명 쓰신 분도 계시고, 저도 한 20명을 썼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20명을 쓰셨어요.
제가 20명 쓰고 고민할 때 그분이 120명 썼길래 웃었어 제가. 죽었다 저거는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가 잘 돼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 이게 부담이 돼서 정말 죽겠어요. 교회 가는 것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지요.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지요. 생각만 해도 죽겠어요. 이런 분이 혹 계시다면 탕감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탕감을 탁 탕감을 시켜드려요. 아니 목사가 뭔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탕감을 시켜주나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탕감하면 탕감이 된대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으로, 물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지만 제가 하늘비전교회 영혼을 맡고 계시는, 영혼을 맡고 있는 그런 목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탕감을 하려고 그래요. 탕감을. 다만 야 이제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게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은 전도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항상 내 옆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키워서, 나 가지고 사생아처럼 버리지 말고 잘 키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1,000명, 100명, 5,000명, 10,000명 이런 모든 숫자를 싹 탕감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잘나서 잘 키우자 이런 마음으로 선포를 하려고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꼭 탕감받고 딱 한 명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잘 키우겠다. 근데 지금까지 쭉 키웠는데 그거 말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뭐 목사님 지금까지 한 거 다 포함해서 아니고 지금부터 딱 한 명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분들한테만 탕감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 일어나세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봐야 돼. 사람들이 봐야 돼. 이분들은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 숫자가 좀 부족해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딱 한 명만 하면 돼. 딱 한 명. 그런데 기한은 있어요. 마감 날짜가 있어요. 마감 날짜가 무슨 내 죽을 때까지 한 명만 해놓으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마감 날짜가 언제까지냐면 8월 말까지로 딱 자를 거예요. 8월 말까지.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는 또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탕감을 했는데 8월 달까지 나는 분명하게 딱 한 명이라도 전도를 제대로 해서 내가 정말 양육을 잘하겠다 이런 분만 서 계시고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앉으세요. 그분들은 원래 쓴 숫자대로 하세요. 앉으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이 서 계신 분들에게 이루어져서 모든 짐이 싹 없어지고 전도의 문이 확 열릴지어다. 아멘. 앉으세요. 박수. 진짜 해야 돼요. 한 분은 딱 진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목사가 전도하게 하려고 막 이러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이에요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궁창에 별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대요. 한 구절만 보고 오늘 예배를 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 21절로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또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산은 한 명씩 한 명씩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하게 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보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살아나서 주님이 부탁한 게 이거예요. 전도하라. 그리고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기도응답 받아요. 전도하면 별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우세요. 전도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시인하시고 전도하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금년에 이렇게 운동할 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꼭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